좋다고 봐주면 좋은데 좋다고 볼 수가 없어. 왜냐면은 뭐 변수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. 뭔지 몰라도 변수가 많이 생겨서 지금 힘들겠다 이래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청아맛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 선생님. 네, 오늘 남성 인물 준비했고요. 기운이 좀 어떤지 봐주세요. 다 굴려보세요. 대원고론 저기 사생에 이 양반 같다 사주를 보면은 나라에다 노밥을 먹는 사주야. 응? 근데 아우 이렇게 그냥 시끄럽지. 머리가 복잡하네. 굉장히 주변이 시끄럽네. 사주를 보면은 나라에 노밥을 먹는 사주거든. 근데 이 올해 운을 갖다가 본다고 하면은 올해 운은 그래 썩 좋은 운은 아니야. 많이 마음 고생이며 힘들고 그랬지. 별 효과가 없다. 올해는 구설만 많이 들을 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. 그다음에 이 사람 뭐 정치하는 사람이야. 네. 지금 막 그렇게 나오는데 나라에 노밥을 먹고 그런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내가 나온 대로 얘기할게. 네네네. 이 사람은 올해 좀 많이 힘들어. 많이 힘들고 자기가 아무리 앞장서 나선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동일해서 같이 합심이 돼갖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고 해야지 되는데 그렇질 않단 말이야. 지금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봐요. 뭐 좋다고 얘기하면 좋겠지만은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거든. 그럼 자기가 처신을 잘해야지 되겠지. 그렇죠. 내 진정한 마음으로 처신만 잘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를 않아. 내 마음과 행동하고 좀 똑같이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. 냉정하게 따져서 본인도 모르게 남의 말을 휩쓸리다 보면은 자꾸 안 되거든. 근데 올해 그만큼 남의 말에 휩쓸려가지고 내가 내 주장을 마음대로 못 세우는 올해 해년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뭐든 이제 총선에 나가서 저기 한다고 해도 그렇게 그냥 썩 좋다고 볼 수가 없네. 좋다고 봐주면 좋은데 좋다고 볼 수가 없어. 왜냐면은 뭐 변수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. 뭔지 몰라도 변수가 많이 생겨서 지금 힘들겠다 이래. 내 마음이 많이 상하고 다치는 해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돌다리 두둥겨 가면서 여러 사람이 나를 갖다 합세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. 좋은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지금 이분의 지금 상황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? 이분의 상황은 열심히 하려고 주변에서도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저기 프로테즈가 올라가지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. 좀 올라가도 이제 그 한계 그 선에서만 이제 머뭇거리고 있지. 지금 그래. 그 변수라는 게 혹시 그게 총선 전에 일어나는 일일까요? 그렇지.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. 네, 지금 얼마 안 남았어.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등을 돌릴까?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었지만은 내 마음과 같지가 않단 말이야. 길게 갔다 자기가 그냥 그 저기대로 제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남의 말을 들어서 자꾸 거기에 갔다 휩쓸리면은 이 사람은 죽도 밥도 안 돼. 그리고 확률이 많다는 거지.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그래도. 이제 누군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. 누구야? 조 씨라고 하면 좀 아실까요?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조국. 이라고 하죠. 근데 뭘 나오려고 뭘 그래.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. 나오려고 할 수밖에 없어. 지금 모든 문제가 지금 되어 있잖아. 그치? 그쵸. 그러기 때문에 그럼 운기 자체는 지금 안 좋은 거예요? 운기 자체는 그렇게 좋다고 안 보지.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. 뭐 누가 되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운으로 봐서는 될 확률이 이 사람 자기를 봐서는 돼야지만 되는 사람이야.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래야지만 모든 것이 이제 모면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힘들어. 냉정하게 뭐 오기가 갇히는 수야. 지금 근데 이제 조국 씨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당이랑 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조금 투표율이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 선호도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나는 솔직히 우리 저기 뭐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도 보고 이래야지 되는데 나 정치하는 사람들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. 더 힘들게 만들어놨잖아. 응? 이 사람의 운세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. 지금은 갖다 이 모든 것이 저기 해갖고서는 이 사람이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여기에 갖다 총선에 돼야지만 모든 것이 이 사람도 피해갈 수가 있고 그러겠지. 근데 그게 지금 조금 좀 위험하고 희박하다고 봐. 당대표 조국 씨의 앞으로의 좀 행보는 좀 어떻게 될까요?
좀 힘들지. 힘든데 힘들면 힘든 대로 또 그걸 또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. 근데 정치 생활은 못 하시는 거예요? 이제는 요번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사람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기를 봐서는 진짜 열부를 가리지 않고 대야지 되는데 그렇잖아. 에휴, 모든 것이 다 이거 정당하고 다 그러면 좋은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겠어, 그렇지? 우리 이분도 모든 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뭐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여기서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조국 씨의 컨텐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